이렇게 주관적인 킬링포터의 킬링포인트 이번 주 탑5 시작은 멋진 우리 오빠의 홈런! 손아섭 선수의 역전 트럼프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7월 22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 1회 말 처음부터 불붙은 뜨거운 방망이 우리의 오빠 손아섭 선수가 역전을 외치는 트럼프로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홈런 세레머니 윙크는 범 다들 이래서 오빠 오빠 하는 겁니다. 야구자라면 다 오빠야. 올 시즌 16호 홈런으로 승리의 발판을 만드는 손아섭 선수. 아직도 우리 오빠한테 입덕 안 하신 분은 없겠죠? 전리품으로 받은 인형을 들고 팬분들에게 다가가는 손아섭 선수. 인형을 던지는 것도 정말 멋집니다. 두 번째 홈런엔 이유가 있다. 안중열 선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뜨거운 더위에도 가장 먼저 홀로 나와 훈련에 열중하는 안중열 선수. 그리고 이날 치러진 SK 와이번스와의 경기 5회 말. 좋아요! 소리부터 남다른 안중열 선수의 시즌 첫 홈런. 그리고 개인 통산 두 번째 홈런을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베이스를 돌고 돌아오는 안중열 선수. 소중한 첫 득점을 알리는 솔로포였는데요. 배트도 스스로 주워가는 안중열 선수의 모습. 혼자서도 잘해요. 팀원들에게도 아주 특급 칭찬을 받습니다. 사직구장에 울려 퍼지는 안중열 선수의 이름. 근데 안중열 선수 이날 홈런뿐만 아니라 멋진 허수비까지 보여줬는데요. 높게 뜬 파울볼을 이렇게 한 번에 잡기 성공. 잡았습니다. 지금은 딱 맞는 순간에 안중열 포수가 공의 수아 좋은 건 다시 한번 봐야겠죠? 이제 공 뒤로 날아가서 사인을 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급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마지막에 팔을 뻗으면서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안중열 선수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3위는 6이닝 동안 3개의 삼진으로 소원을 보여줬던 노경은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7회 초 땅볼로 상대를 아웃시키고 8회 초 역시나 땅볼 아웃.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높게 뜬 공을 잡아낸 플라이 아웃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4회부터 이어졌던 노경훈 선수의 투구는 계속됐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운드에 오른 노경훈 선수. 마지막 9회 초 아쉽게 상대 타자에게 홈런을 내어줍니다. 고개를 떨군 노경훈 선수의 모습.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음 마지막 타자도 플라이 아웃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정말 멋진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의 투수 노경훈 선수의 땀방울에 박수를 보냅니다. 2위는요. 나에겐 포기란 없다. 한동희 선수의 트럼프입니다. 9회 말 5대2로 밀리고 있던 상황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투아웃 상황에서 시원하게 날아가는 곡.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한 막내 한동희 선수의 시즌 3호 홈런이었습니다. 7월 18일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 시즌 초보다 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죠? 롯데의 한동희. 아쉽게 4대5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롯데 자이언츠를 향한 우리의 응원은 계속됩니다.
1위는요, 무더운 여름 다시 더욱 뜨겁게 불붙은 롯데 타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7월 22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 한 경기에 무려 4개의 홈런이 팡 터졌습니다. 최태인 선수의 시즌 11번째 홈런은 시원한 3런 포였는데요. 바로 뒤이어 앤디 먼즈 선수의 솔로포. 정말 불붙은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방망이. 가장 먼저 홈런을 쳤던 손아섭 선수. 또다시 멀티 홈런 3런 포까지. 자이언츠 오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손아섭 선수 다음 7회 말 전준우 선수의 시즌 16호 솔로포를 끝으로 이날 12-4 완승을 거뒀습니다. 화끈한 홈런으로 사직구장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죠. 다시 살아난 롯데의 불같은 타격감. 여러분들 우리 롯데 자이언츠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킬링포인트 다음 주에 또 만나요.